챔스 티켓만 따면 되는 건데 이게 우승까지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면은 너무 됐다. 됐어. 헤이킨. 아! 그래. 그 사이에서 노래가 필요했다고. 오케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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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왼발. 됐다. 아, 된 줄 알았다 이거. 벨 왼발 된 줄 알았어. 없어. 쟤네 없어. 쟤네 할 거 없어. 쟤네 할 거 없어. 아유,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골프. 아, 제발. 아. 아, 이거 진짜 이씨. 아유, 진짜 이씨. 아, FA컵은 너무 아쉽다. 자, 잊어. 잊어야 돼, 잊어야 돼. 좋아, 벨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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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 기름 돌파 좋고. 오케이, 벨. 굿. So easy, so easy. 왜 잘 되기는. 내가 명장이라니까. 아, 몇 번 얘기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리버풀이 마지막 경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제발. 제발 팰리스. 팰리스. 그렇지. 와, 리버풀 졌어. 야, 리버풀 흔들린다니까 지금. 와, 뭐야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자, 그 이 FM 세계에서도 저를 좀 월클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FM에서 선물이 왔습니다. 제 방송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예. 네. 메일하고 같이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언박싱 옷을 한번 뜯어볼게요. 네. 네, FM에서 왔어요. 오. FMFC. 헌멜. 네, 뒤에. 풋볼 매니저. 이렇게. 왔고, 네. 아, 이거 다 똑같은 유니폼이네. 똑같은 유니폼이, 아, 이렇게 한 네 벌 정도 왔고요. 이거 우리 친구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재밌는데, 티셔츠가 웃긴 게 왔어요. 네. 이건 뭐죠? 이거 한번 입어볼까? 이거 오늘은 이거 입고 할까요? 에? 한번 입어볼까요? 이걸 왜 만든 거야? 어? 아니 이걸 왜 만든 거야? 아니 이거 왜 만든 거예요? 아니 씨. 아, 여기 정장을 입으면 돼? 정장을 입으면 돼. 한번 입어.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이다, FM.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한 거의 3주 만인가? 제가 뒤에 원래 크롬 안 깔고 했었죠. 어우, 술병. 어우 술병. 되나? 어우. 자, 토트넘 잘 보이시죠? 게임 잘 보이시고. 자, 지금 리그 2위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최근에 성적을 본다면 뭐 FA컵 졌어요. 아시죠? 저는 컵 경기. 사실 이거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 컵 경기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크로마가 깔려져 있네.
리그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 컵 경기 다 버렸습니다. 네, 컵 경기 다 버렸고 아, 다 좋았는데 오게티는 이게 아스날전이야. 하지만 충격을 다 이겨내고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와 있다. 소틴, 아스톤빌라, 플럼, 에버튼, 웨스턴브롬, 셰필드 원정까지 자 이 정도 돌리면 오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 이거 다 연승각입니다. 네,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들어갑니다. 서튼 원정 18위 팀이죠. 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18위 아 졸라 약한 팀이니까 내가 바를 수 있겠구나. 왜? 나는 리그 2위니까. 근데 원정이다. 이 FM을 하면서 원정 경기에 대한 중요성과 어려움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FM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에? 에이 원정 경기에서는 항상 긴장하면서 쉬운 경기가 없어요. 자 보세요. 사우스햄튼 상대팀 보고서 자 기록 분석하거든요. 칼럼 존슨 네? 칼럼 존슨이 사우스햄튼은 우리의 실력이 한참 뒤떨어지는 팀이다. 우리보다 리그에서 뒤처진 상태이며 우리보다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다.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은 잘라야 됩니다. 예, 이런 사람이 우리 선수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력 분석 보고서를 내잖아요. 애들이 마음을 놓아요. 예? 이런 새끼들은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원정 경기에 대한 그런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FM을 하면 안 된다. 야, 이거 잘라. 나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 상호 해지. 야. 이거 가야 나가. 나가야 돼요. 이거 상호 해지해서 계약 해지. 네, 3천만 원 계약 끝내기로. 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잘라야 돼요. 바로 잘라야 돼.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왜? 에? 저렇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 카리스마 있다. 그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에?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건 실제적인 일화입니다. 예? 안 자른다고? 잘랐잖아. 계약 해지에 동의하잖아. 뭐야? 끝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뭐야,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잖아. 해지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어? 아 이거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게 뭐야 KSD1080 시프트 탭이 뭐야 아이씨 아직 있는 건가? 안 한 거야? 안 하기로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한번 경고 준 거야? 경고 준 거지. 예. 경고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팀을 다 잡는 거죠. 네. 지금 1월 29일인데 사실 내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조금 패기 있는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하긴 하거든. 생각보다 이 질라탄하고 비닐하우스는 말할 것도 없고 생각보다 득점력이 좀 떨어져. 이 영입은 못해요. 돈이 없어서 영입은 못하는데 헐크반께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전방에 임대 없나? 좀 젊은 선수들? 예?
선수 검색, 임대. 검색 편집. 이적 임대 생황 모두. 그다음에 최전방 공격수. 타깃맨. 확인. 방성호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오, 얘가 임대를, 얘를 임대를 할 수 있다고? 어?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포지션을. 예? 오바페미? 아, 별론데? 이게 기록이 좀 좋아야 되거든? 추천이 뜬단 말이야? 북글림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추감독님 미친척하고 우레이랑 미나미노 한번 데려와 보세요. 아이씨, 안 돼. 리버풀. 아, 계약 만료도 있으니까 오케이. 느낌 있는 애들이 없네. 그죠? 아, 이거 참. 계약 만료? 만료 예정이면 6개월 이내면 이적료가 없나? 6개월 이내면 이적료가 없나요? 그죠? 6개월은 나이가 좀 있는 애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 얘는 괜찮은데? 이 친구? 개인기 골 결정 10. 아, 골 결정 10밖에 안 된다고? 강진목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아니, 안 좋은 거야? 아니, 득점을 많이 했으니까. 득점은 득점이 많이 있잖아, 득점이. 스탯은 별로네. 스탯 괜찮지 않아? 스탯이 좋잖아, 이거. 아, 최전방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 골결 13. 골결이 한 15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 아닌가? 아, 하나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야, 골결이 중요하구나. 골결이 중요해. 없어. 이 정도 나온다. 어, 괜찮은데? 얘 좀 키워볼까? 어? 이런 애들 골견만 있으면 다 만들어줄게. 얘 도전해야 돼, 이런 거. 어? 도전해야 돼. 얘도 괜찮고. 누구야?
대구 글림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괜찮아요? 감독님 빨리 감독 개인기 중거리 슛. 어, 여기 괜찮은데? 영입하랍니다. 드리블이 그러는데 골결이 16이면 나쁘지 않아. 예. 임대로 한번 임대 가능이잖아. 계약 제의 한번 해볼까? 임대 2조. 아, 얘는 못되네. 얘는 못됐고 오네. 예. 참. 스페인? 예? 얘도 괜찮은데? 얘 좋은데? 아, 근데 왜 골을 못 넣지? 능력치는 있는데 얘는 좀 불안한데 골 자체가 어, 뭐 없네. 아이씨. 패럿? 패럿? 트로이 패럿? 패럿? 알았어. JSL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안 나오는데? 어? 아, 토트넘 뉴스라고? 아, 우리 뉴스를 쓰라 이거지? 아, 우리 뉴스를 쓰라고? 그래? 우리 뉴스 어디서 봐요? 오, 트로이 페러. 야, 괜찮네. 어? 임대 복귀 안 돼, 근데. 성장을 많이 했네. 임대 복귀가 안 돼. 에이씨. 어쩔 수 없다. 그냥 가야 되겠다. 에이, 쉽지 않네. 어, 가자.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가자, 니가? 휴가 봐. 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형 어차피 경질 엔딩인데 뭘 그렇게 고민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깨끗하게 운명을 받아들이. 아니, 경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리그 2위 팀 감독한테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뺨 맞을래요? 네? 리그 2위 팀 감독인데. 자, 리버풀 첼시. 어, 첼시 화이팅해. 어, 첼시 그래 네가 좀 올라와라 차라리. 응? 오케이! 첼시 이겼어! 첼시 이겼죠? 오케이! 지혜 퇴전당하는데 베르너가 골 넣었죠? 네, 베르너. 프리미어에서 11골. 최근에 실제 축구에서는 안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 네. 자, 맨시티가 웨스트햄하고 하거든. 자, 리버풀은 슬슬 떨어지겠고. 내가 이번에 이기면 맨시티하고 선두 경쟁 할 수 있습니다. 레길론이 부상이고 그 왼쪽에 벤 데이비스. 자, 벤데 가자. 벤데 좋고 그 다음에 레길론이 3주 동안 부상이구나. 벤데 이렇게 하고 다 컨디션 괜찮고 손흥민 인버티드 윙어 좋아요. 베일 굉장히 좋습니다. 베일 좋고 후이비레, 로세스, 은돈벨레, 로세소냐, 델리알리냐 이런 차이건데 제가 중원에서 보면 델리알리는 부상이구나. 에, 오랜만에 하니까 다 까먹었네. 오리의 오른쪽 괜찮거든. 오리의 오른쪽
쓰고 다이어 산체스보다는 토비. 토비가 아까 전에 부상에서 복귀했다고 했으니까 토비는 아직 못 쓰네. 네. 산체스 다이어 괜찮아. 해봐. 어, 니들 해봐. 그 다음에 이브라모시 시소코. 시소코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원정 경기에 대한 이 대비 이런 게 필요해요. 실셀리님 멤버십 네. 가입 환영합니다. 원정 경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도어티 졸로든 거의 안 쓰고 알리 베르바인 비닐 비닐하우스 잘 안 쓰고 이제 이브라모비치가 후방에 들어가는 거 후반에 들어가는 거 자 자 다들 모여라. 자 감독이 머리를 잘랐다.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감독이 머리를 아주 생각했어. 짧게 잘랐어. 요즘 멋있어지네. 우승에 대한 의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다. 감독의 이런 짧은 머리처럼 여러분들도 도전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알았나? 자, 다 같이 외치자! 열정, 열정, 열정! 갑시다. 자 쉽게 가자 쉽게 가자 이지하게 가자! 좋아 좋아 측면 좋아 고야 은돔벨을 좋아 앞쪽에 뛰는 선수 있죠? 굿! 주고받고 됐어요 베일 왼발 자 지금 연승 가야 돼.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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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거 잡고 오늘 FM 일정 다 연승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승으로 갈 수 있어요. 자 뭐지? 왜 시간이 녹죠? 자, 이럴 때는 한번 바꿔줍니다. 뭐 하는 거지? 지금 슈팅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지금. 뭐야? 이 뭐야, 지금? 어? 슈팅이 하나야, 서로. 어? 얘들, 이 새끼들. 뭐 한 거지? 어? 그래? 니들이 그랬어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그대로 갑니다. 아니 이 새끼들이 뭐 락커 가자. 뭐 하는 거야? 물병 던져야 되겠어 이거. 물병 던져야 되겠어 새끼들이 말이야. 뭐가 무서워서 새끼들아 자꾸 뒤로 가. 공격형으로 가. 무서워하지 마. 이것들이 뭐 올라가! 더 올라가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슈팅이 뭐냐고 이게! 시간! 설마 장난치는 거지? 그렇지!
아이씨로 헤헤헤헤헤 노노노노 헤이 레프리 노 페널티 노 페널티 레프리 헤이 레프리 노 페널티 맨 헤이 아 이게 왜 페널티야 이거 진짜 야, 가야 돼. 할 수 있어. 시간 많아! 괜찮아, 이거 위기 이겨내자! 괜찮아. 빨리 한 골 넣으면 돼! 아니, 왜 시간이 녹냐고.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할 때 맞죠? 극공으로 간다. 잘라서 가자. 할 수 있다고 새끼들아 임마. 그래 이거다. 이거 간다 이거. 오케이 쏜 가. 아 쏜 왜 공수수들 급하게 때렸어. 또 가져가지. 두 골 넣을 수 있어. 충분히 넣을 수 있어. 오케이 됐다 이거 살패스 케인 아씨 뭐라? 좋아요? 두 명 있어요 스타 그래 질라탄 너는 사자야 너는 라이언 계속 가 가자 계속 가 극공으로 가 괜찮아 It's okay 이거 잘라서 간다 뭐라 잡으면 돼 아씨 이거 뭐지? 어우 깜짝이야 할 수 있어! 아씨 은돔이라 잘 안 보여 하나만 끊으면 돼 하나만 끊으면 돼 얘네들 올라올 때 더 기회야 올라오면 더 기회야 이게 위 올라오면 깜짝이야 슈팅은 허용하면 안 되지 얘들아 깜짝 놀랐네 가자 잘라서 아 이걸 왜 못 자르냐고 잘라봐 한번 자 X도 아니잖아 가자고 왜 못 끊지 아 이거를 오케이! 됐다, 손흥민. 잘했어. 이거야. 그렇지, 뭐라 됐으면 됐어. 가운데. 오케이, 헬케 준비해! 헬케! 레프리!
Oh my god, referee foul, man! 롤스에서 왼발? 아! 벤 데이비스, 씨! 어떡해! 모라? 모라 잡으면 돼요? 모라 잡으면 돼요? 뺏기지 말고, 모라 측면! 아, 오리야, 이 새끼가 패스를 어디다 주는 거야! 아, 새끼, 저건 꼭 중요할 때만 사고치더라, 저거. 하나만 끊어. 아. 이게 원정 경기에서 이렇다니까, 이게. 설마 마지막 하나 주나요? 실수에 한 번 해주나요? 아씨, 아 이거 잡고 갔어야 됐었는데. 아씨, 아 이거는 하, 애들이 하, 집중이. 리버풀이 져서 다행이긴 한데 맨시티 경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아 이거. 자, 이 친구들이 슬슬 흔들리나요, 이거? 벌써 마음을 놓고 있나, 이것들이? 어? 와, 얘네들 뭐야? 얘들이 임대로 온다는 얘기야 뭐야? 선수 추천이라고? 야 이거 괜찮은데? 얘는?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얘는 너무 비싸고 200억이면 임대가 가능한가? 얘는 괜찮다, 얘. 능력치가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얘는 안 되고, 얘는 너무 비싸, 지금. 보니까. 못 데리고 오고. 득점력도 괜찮고 대륙간 대회에서도 국가대표에서도 뽑힐 정도면은 이 친구도 괜찮긴 한데 54경기 23득점 이 친구를 쓰느냐 서브로 얘 한번 볼까? 얘는 못 사 팔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이 친구 이적 자금이 재정이 35 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사야 되지 않나? 39억 새끼 우리 재정 봤나? 아, 질라탄 있어도 지금 안 돼, 이거. 이 하나, 그, 공격 라인에서 뭐가 더 필요해. 지금, 보면. 노련한 스트라이커. 노인구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전석현님 멤버십 가입 얘가 환영합니다. 확실하게 리그에서 우승에 마침표를 찍어줄 선수라고 난 생각을 해.
레비에게 이름. 이건 레비가 잘하겠지. 오케이. 레비가 한번 해봐. 아, 맨시티 이겼네. 아, 이거 이겼어야 됐었는데. 괜찮아, 지금부터 가자. 괜찮아, 지금. 재밌었어. 어, 몸 풀었지? 오랜만에 복귀했으니까. 자,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비수들은 돌릴 수 있고 미드필러도 돌릴 수 있거든. 최전방에서 아 좀만 더 해주면 되는데 아 질라탄이 아까 골을 넣긴 했는데 저 솔직히 요즘 부족해요. 질라탄은 비니시우스는 안 돼. 걔는 안 돼. 체감이 너무 안 좋아. 에이씨 그냥 좀 주지 씨. 그냥 돈 좀 주지 씨. 아 레비 이 새끼 진짜 아니 조로든 가도 돼. 아 내가 해야 되나 보다. 내가 그냥 돈 팍팍 써야 되는데 선수 승기를 위해서는 돈을 써야 돼 임마 레비. 아, 아 레비 새끼 이거 구단주가 쫓아내가지고 이씨. 펠리스 링가드. 링가드 펠리스 갔다. 자기 팀 찾아가네 이제 링가드가. 에메르슨이 산둥으로 300억이 갔어. 아틀란타스 맨유로. 맨유 이렇게 돈 쓰잖아. 어? 맨유가 돈을 많이 썼어. 자. 자 일정을 볼게요 지금. 아 이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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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잡아. 2월달에 다 5경기 이겨버리자. 할 수 있어. 가자. 아 배고파 씨. 아 도터실타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컴팩트하게 가야 돼. 베일보다 무라 중앙 미드필더에서 토비가 복귀했죠? 도타실타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상사이 주헌.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 비니시우스가?
마미손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추매형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재밌는 거지. 걍 좋다고 유명한 애들 사면 재밌나. 훈수 그만 좀. 아니 뭐 훈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과적으로 하니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 할 말이 없는 게 여러분들의 훈수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하수예요. 예.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전 성적이 지금 좋아요. 토트넘을 가지고 토트넘을 가지고 제가 이 정도 순위를 낸다? 지금 무리뉴 감독보다 실제 축구보다 제가 더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으라가 좋으니까 모으라를 띄고 아스톤빌라 이거 잡아야 돼.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대로 가야 돼요. 델리알리 레귤론 도어티는 다음 경기에 뛰자. 이거는 다 이거를 해줘야 돼. 로테이션 돌려줘야 되거든. 사실 로셀소 갑니다. 라멜라 서브 오케이. 라멜라 바꿔줄게. 모라고 바꿔줄게. 손흥민도 홍원표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왜 로셀소가 과중함이야? 너 뭐했는데? 네가 뭐했는데 과중함이냐? 경기 소화량이 참나. 베르바인, 델리알리, 베르바인은 거의 안 쓰고, 네. 베르바인은 거의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경기는 긴장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니 왜 FM만 하면 사람이 이렇게 거만해지냐. 키키키 겁나 못하는데 키키키키. 이 경기는 아마 대승을 할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그런 흐름입니다. 편안하게 보겠습니다. 겁나 못한다고? 참나 성적을 보고 얘기하세요. 로셀소 시작하자마자 분노의 드리블.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어렵긴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지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시소코 좋고요. 자, 전체적인 초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크로스 올릴 수 있어요. 크로스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로셀소! 내가 로셀소 집어넣는다고 했잖아! 왜? 지난 경기에서 잠깐 뛰었는데 애가 가볍더라고! 의지가 있더라고요! 의지가 있었어요! 시작부터 전반 1분도 안 돼서 로셀소가 상대 골문을 열어지킵니다! 뭐야? 뒤에 있었잖아. 뭐 이걸 또 그리나. 한참 뒤에 있었는데. 좋아요. 차분히 좋아요. 그렇죠. 로셀소 괜찮아. 자신감 있게 해. 굿. FM이 현실성이 없다고요? 참, 여러분 FM 2021년 21시즌의 이 FM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저의 축구 지식을 확실하게 에? 표현할 수 있는 이번 자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네. 멤버십 감사합니다.
손 옵사이드였어? 자 여기서 지시사항 한번 해주고 아 외침 지시사항이 아니고 외침 잠깐만 왜 시간 보내기가 이렇게 아 안함 오케이 템포 놓게 칭찬 한번 해주고 괜찮아 편하게 편하게 매 경기 온 힘을 다해서 뛸 순 없어 시즌 길게 봐야 돼 헤이 레프리 레프리 에이 이거 불어줘야죠 손 패스 좋고요 굿! 루카스 모우라! 모우라! 제가 계속 나온다 그랬죠? 감독은 좀 선견지명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해. 그래야 상황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고. 예상대로 흘러가는 기본적인 시나리오 한 58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네. 한 경기마다 시나리오를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시나리오를 딱 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죠. 네. 오! 하우! 루카인! 이렇게 깔끔하게 경기 끝낸다고? 네? 자 손흥민 케인 조합 좋았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경기 대승 분위기라고 아 지난 경기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걸 아 그랬으면은 그래도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원정 경기라서 소극적으로 심판 뭐야? 에이! 자 PK까지? 야 이거 대승 나오면 진짜 이거 우승 레이스에 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승 경쟁에서? 찍어야지. 맞다! 우리는 왜 노페널티야? 왜 우리만 노페널티냐고, 맨날! 어? 아, 우리는 맨날 VAR 하면 우리만 PK 해주고! 제대로 안 주고! Fuck you, fuck you! 에? Fuck you, fuck you! 아니 바깥이고 아니고 저거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지. 아씨. 오. 이거는 이렇게 항의를 해줘야 돼요. 다음 경기를 위해서 3대0 끝났다고 해서 항의를 안 할 거 안 하면 안 돼. 영향을 줘야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벤치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 다음 경기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 나오면 다른 심판들이 어? 지난 경기에서 어? 추감독 좀 억울할 것 같더라 이 경기에서 어? VAR 좀 애매한데? 에이 지난 경기에서 PK 한 거 못 받았으니까 이거 줘야 되겠다 이런 영향을 좀 미쳐야 된다고요 경기 끝났다고 해도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먼저 풀어지면 안 된다 아, 맨시티, 씨, 팰리스 좀 하지, 씨.
천천히 해! 아, 맨유, 맨시티 잘 나가네. 다들 잘 나가. 우리만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구나. 아이고, 잘들 한다, 잘들 해. 아주 축구들 아주 잘들 하세요. 손흥민 패스 좋고요. 모라 왔어요. 오케이. 할 거 다 했어. 이제는 안 뛰는 애들 좀 뛰게 해줘야 돼. 소림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초리님 감사합니다. 라멜라 좋아. 라멜라 한번 보여줘봐. 가능성 보자 라멜라. 오케이 오케이 라멜라 괜찮아. 실수하지마. 손나골. 여러분, 손나골이라는 거는 우리 내 토트넘 팀에는 없습니다. 왜냐, 무리뉴 감독은 선수 빼는 타이밍을 몰라요. 예, 네. 저는 안다고요. 지금 손흥민 빼는 타이밍 맞아요. 골 안 먹습니다. 더 추가골을 기록하면 추가골을 했지. 왜? 손흥민이 이미 많이 뛰면서 앞 뒤쪽에 있는 수비 라인을 많이 흔들어 놨어요. 많이 지치게 만들어 놨다고. 왜? 우리는 지금 공격적으로 했으니까. 공격적으로 했으니까 지금 수비가 많이 지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라멜라가 좀 더 편안하게 공을 찰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시켜 놓고 손흥민이 나갔다. 예. 손나골 없어요. 예, 손나골 없죠. 예, 여러분 긴장했어요? 예, 여러분만 긴장한 것 같아. 나는 긴장 안 했어. 아, 진짜 리그에서 잘하고 있다. 아, 맨시티 이 새끼들 한 번만. 아, 맨시티 일정이 어떻게 되지? 아, 맨시티를 너가 지금 일정이 되게 좋거든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일정이긴 한데 얘네 일정이 아, 얘네 일정이 별로 안 좋네. 챔스까지 있고, 야, 얘네 뭐야, 리그컵까지 있고, 이게 바로 리그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지. 첼시 리버풀. 이거 따라가야 된다, 이거. 여기서 따라가야 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자, 무패. 다섯 경기 연속 무패. 자, 우리 일정. 자, FA컵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뭐. 자, 풀라면 이거 무조건 다 잡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중력이 안 좋다. 자, 풀럼 원정 경기인데 12위다. 첼시 졌다. 아스날 어딨어? 아스날이 갑자기 올라오네. 야씨, 진짜. 이 아저씨 이거 아직 진짜 정신 못 차렸나? 이거 또 이 아저씨 진짜.
이거 오리에이가 내년에 가는 거잖아 이거. 아니구나. 지금 가는 거구나 얘는. 얘는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리도 풀백이 없어. 도어티밖에 없어. 근데 도어티가 생각보다 그냥 그렇거든. 두 명 있어야 돼. 이거 제 거절. 아 머리 괜찮 머리 괜찮나요? 아예 이상하진 않죠. 예, 진짜 근데 아예 삭발했으면 이상했을 거야. 여러분 이스타TV 팬이시잖아요. 저 그리고 뭐 저를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뭐 지금 제 방송에 오시는 분들 저를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저하고 조윤희를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스타 예, 좀 생겼습니다. 예, 뭐 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예, 뭘 해도 예, 좀 태가 나요. 예. 아, 이거 또 이렇게, 아니, 왜? 인정은 뭐야? 인정하지 마! 민망해! 어? 아니. 딱 이거 끝나고 밥 좀 시킬게요. 뭐 먹을까? 아 이거 진짜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거. 델리알리까지 들어오면 어 메스 졌다 가져와 그래 일정 이렇다니까 그래 임마